소리 괜찮아요? 아이고, 라이브에선 처음이라 다 틀렸네요. 아니, 인사를 이 기타로 하려 그랬는데, 아, 다 틀려버렸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다들? 소용이 언니도 라방이에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놀러 갈 방법이 없네? 아, 기타 소리 다 잘 들렸어요? 기타 소리 잘 들렸나요? 잘 안 들렸어야 하는데. 플레이 어게인? 다시 해볼까? 헬로 에브리원. I am 김병인 from 철인왕후. My name is 나인우 and also 나종찬. Nice to meet you.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하는 건 좀 처음이라. 목소리 잘 들려요? 소용이 언니는 저기 라방에서 뭐 하나 궁금하네. 목소리 잘 들리나 보네요.
떨려서 잘 안 되네. 떨려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손에 땀이 나가지고 잘 안 돼요. Try again? Can I try again? 슬라임? I'm sorry. I wanna be good, but I'm not good enough. So can I try again? 근데 여기 다 해외 분들인가 봐요. 한국 분 있으신가요? 저 다시 해봐도 돼요? 아, 오늘은 좀 길게 할 거라서, 여러분, 오늘 길게 할 거라서, 오케이, try again. 여러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픈 거 싹 다 해라. 이번에도 만족을 못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더 연습해서 어디 유튜브래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아! 우리 봉환이 저기 인스타 라이브 중이라면서요.
One more song. 한 곡 더. 근데 제가 혜선이 누나 거 방송을 볼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헬로 인도네시아, 헬로 필리핀스. 아, 저도 병인이 보고 싶어요. 철인왕에서 봉화나 해주세요. 봉화나 다 까먹었는데. 잠깐만. 봉하나? Much love from Philippines. From Mexico, 안녕. 오늘은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저번에 너무 짧게 킨 것 같아서 죄송해서 대화를 좀 해보려고. 사실 여러분, 저 기타 여러 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 파랑색으로 저기 할라 그랬는데 연습하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걸로 썼어요. Hello. Yes, 병인. 하하하. Hi. 나도 사랑해. 합방하자고? 합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저 요새는 저기 기타 치고 놀아요. 헬로 타일랜드. 캐논? 저는 독학이라. 뭐였지? 이거였나? 중학교 때 쳤던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요. 사랑해. 근데 옛날보다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널 카운트다운 알죠? 연습해서 풀 영상으로 나중에 하나씩 올릴까 생각이에요. 봉하나! 아니면은 기타 4개인가 5개예요. 장비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저 살 빠졌나요? 머리도 길어가지고 지금. 오늘은 no makeup. No makeup. 머리도 안 했어요. 수수하죠?
잠깐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죠? 혜선이 누나 뭐하나? 라방에서? 뭐 될대로 대략 그냥 기타 한 번 더 쳐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합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방 어떻게 하는 거 알려주실 분? 저는 할 줄을 몰라요. 어? 뭐야? 누나 안녕? 마마, 김병인 인사드리옵니다. 혜선이 누나 어떻게 하는 거야, 합방? 합방하자. 다들 해달래. 혜선님이 참여 요청해주시면
아, 화살표. 아이디 옆에 화살표. 누나 아이디가 뭐야? 831. 신혜선 S. 아, 신혜선 831. 내가 할게, 기다려. 맞아. 누나 화장하고 촬영했거든. 일하고 우리 이제 왔어? 쌩얼이네. 나 쌩얼이야. 어디야? 회사야? 야, 너 기타 잘 친다. 여기 회사야, 회사. 아니야, 그냥 그 딜레이가 까부는 있었어. 거지. 딜레이가 있었네. 딜레이가 있었어. 야, 이거 뭐가 라방을 몇 있었다고? 명까지 할수 있는 거야? 너도 모르지? 아, 두 명이야? 두 명이 이거 안 끝이래. 해봤는데 내가 물어볼게. 두 명이 끝이래. 두 여러분, 명이 라방 몇 끝이래. 명까지 할수 있어요? 우리 매니저가 얘기해줬어, 써니가. 어? 누가? 두 명. 두 명? 다음에 우리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자. 아, 좋지. 또 내가? 누나가 주선해. 알았어. 잘해볼게. 내가 초대했으니까 알았어. 다음엔 누나가 주선해. 알았어. 아, 내 라방 보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내가 불이 나게 아, 끄고 네 그래? 라방을. 맞아. 그래도 내가 좀좀 더가 더 아니지. 많이 젊으니까. 젊지. 그냥. 아니야. 나가 계속해. 누나 이제 멀미 나서 가볼게. 애기 한번 알겠어, 부려봐. 누나. 잘하잖아. 한번 보여줘, 사람들한테. 애교? 나는 무슨 애교가 소리라는 없어요. 거야? 저는 애교가 없어요. 알았어. 누나, 애교 한번 너야말로 부려봐. 애교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애교 없다는 거본적 있어? 조심해. 오호. 알았어, 우리 그래 조금 보시는 분들 그래 우리 애교 애교 연습해서 연습하자, 또 다음에. 캐물어트 2를 만들자. 연습하고 있어? 콜. 안녕이냐? 여러분들 안녕. 안녕. 근데 이거 알지, 나 끄는, 지금 끄는 벌써 법은 세 알아? 번째야 라이브 방송. 엑스 아, 알았어. 안녕. 이래 안녕. 너또뭐할 거야? 기타 칠 거야 계속? 나? 아, 오, 얘랑 너무 놀라고. 멋있다. 이. 잘 놀아, 안녕. 알았어. 연락할게. 와우. 라이브 초대 받아주신 우리 신혜선님께 박수. 자, 이제
뭐 하지? 안녕.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키고, 왜 저기, 왜 인스타를 키고, 왜 기타를 쳐드렸냐면, 작품이 끝났잖아요. 철인왕후가. 안녕. 새로 오신 분들 안녕. 나가는 분들은 빠이. 작품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서운하고 좀 시원섭섭해서 여러분하고 뭐 작품 얘기나 못다 했던 말들 하려고 인스타 라이브 켰습니다. 기타는 그거였어요. 그냥 선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선물. 차기작은 여러분,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올 수도 있겠죠? 아, 늦게 오신 분들은 아쉽네요. 기타 그만 치고 이제 말하라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 오늘 TMI는 저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기, 뭐 작품에 관한 에피소드나 병인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그런 거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벌써 한 시간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길게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뭐 질문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풀어주세요. 무슨 사진이요? 여기 마할 기타. 안녕하세요. 다음 드라마? 다음 드라마는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샷 타임? 스크린샷 타임?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스크린, 이렇게? 아, 철인왕후 촬영 때 찍은 사진 더 있으면 풀어주세요. 아마 거의 다푼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잘 갖고 있지 않아서. 웬만한 거는 다푼것 같아요. 잘 나온 거 위주로. 또 질문 있으신 사람? 밸런스 게임? What is balance game? Balance. Balance. Can you do this? I can do it. 와우, 캄보디아 안녕.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는 Hi, Malaysia.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 팀 자체가
굉장히 다 친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절대 못 꼽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피자 추천드립니다. 치즈 피자로. 저도 라이브 맨날 하고 싶지만, 맨날 하면은, 여러분 질리실 거잖아요. 제 얼굴 맨날 본다고. 저는 애교가 없어요, 여러분. 저 이제 28인데 애교 없죠. 저 그리고 안 잘생겼고 안 귀여워요. 지금 쌩얼이고 이런데 용기 내서 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 못생겼어. 근데 제가 오빠 맞아요? 저번에 옛날에 누가 장난친다고 4살까지 내려갔었는데, 누가 4살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철인 왕후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아무래도 마지막 대사죠.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지금 오신 분들 안녕.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Q&A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알고 싶었던 것들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병인으로 살았어서, 참 기뻤고, 또 우리 작품 재밌게 끝까지 잘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먹었다. 부활하기 없냐고요? 부활했으면 진작 했겠죠. 이란 하이. 마지막 대사가 뭐였죠? 나는 항상 봐왔는데, 네가 보지 못하는 너의 모습까지 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 여러분, 이거 저기 후드티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이쁘죠, 후드티? 제가 사진 직접 해가지고 주문했어요, 주문. 국어 선생님 같은 딕션 아주 마음에 들어. 저 선생님 하면은 뭐가 어울릴까요? 과목.
저는 약간 윤리, 도덕 이런 쪽이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 김좌근 역을 맡으셨던 김태우 선배님은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완전 다른 인격체를 연기하신 거예요, 정말로. 키는 중2 때 185였어요. 지금 188이거든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는데, 오늘 생일이신 분들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우! 소원 빌고, 부세요! 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뭐 궁금하신 거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민초 호불호. 저는 막 음식이나 맛을 가리진 않지만, 민초는 잘안 먹습니다. 커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까먹었다. 저기, 저 선생님 하면 무슨 선생님이 어울린다고요? 파인애플 피자 호불호. 참, 개인적으로 맛있지만, 치즈 피자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지화하면 아닙니다. 또 궁금한 거. I can do this all day. 나는 밤새 할 수도 있어요. 라이브.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다 자러 가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코로나 끝나면 농구하고 싶어요. 옛날에. 아, 옛날이래. 가을에 되게 시원할 때 한강 공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랑 농구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보러 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힘이 납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발렌타인 지났잖아. 아! 외국은 발렌타인이겠다, 오늘. 해피 발렌타인. 아니지.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맞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 지금 뭐 일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인왕후 못 보내면 재방송으로 보세요. 계속 계속.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막 좋아하진 않은데 한번 읽으면 쭉 읽고, 안 읽으면 안 읽어요. 그래서 좋을 때가 있고,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대나무 숲은 제가 알기론 티빙에서 결제를 해야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at or dog? Both.'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래 불러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아직은. 용기가 없습니다. 무술 잘하세요? 잘 못하니까 엄청 연습해서 했어요. 민규 형이랑 닮았죠? 제가 닮은 거죠, 사실. 민규 형한테 미안하지만. 형이 훨씬 먼저 태어났고. 아, 뭔가 허전하다 했다. 노래가 없었구나. 원래 노래 틀고 하는데 까먹었네요. 오늘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갈까요? 눈물 2리터 쏟았습니다.
그러면 2리터 드셔야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엔 잘안 됐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큰 컵에 마시지 마세요. 500ml 컵이나 이런 거에 총 4번 마신다 생각하고 자주 마시세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게 바로 키 크는 방법? 아니요. 기술 가정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크는 비결은 저도 크고 싶어서 큰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분, 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저는 부먹, 찍먹 상관없어요. 그냥 부먹인 사람이랑 먹으면 부먹이고, 찍먹인 사람이랑 먹으면 찍먹인데, 혼자 먹을 땐 찍먹이에요. 다리 길어지는 스트레칭? 다리 길어지는 스트레칭은 저기 허벅지 늘리는 거랑 햄스트링 늘리는 거랑 오라버니 하이. 난 사랑해. 공부하세요.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해달라 해서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니까요, 저도 영어로 다 말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네요. 이제 한국 분들은 다 저녁 드시러 가셨나 보네요. 그럼 저는 외국 팬분들과 소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알아요? 됩니다. 저번에 했다가 누가 장난친 거였어요. Yeah, I'm 26.
safe and stay healthy. 한국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저기 어플 써서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눈 이쁜 거 몰랐는데 계속 이쁘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작품 이야기 해주세요. 작품 무슨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래, 동생, 왔는가? 저 스노우 안 써요. 저는 스노우 안 써요. 그래서 요새 기본 캠으로 되게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I'm not handsome. I'm just me. Just me. 사실 좀 제가 선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I'm alive. 저 살아있어요. 야, ACDC, rock. 안녕하세요. 작품 이야기, 뭐 하죠? 뭐 해드릴까요? 뭐, 감정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만, 이번에 작품 하면서 더욱 느낀 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른 감정 표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좀 사납게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해서 이용했죠. 야구 대 농구, 농구! 아, 이게 밸런스 게임인가? 이게 밸런스 게임인가? 마마랑 일하는 거 너무 영광이었죠.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잘해줘서 미안할 정도로 그만큼 고맙다는 말입니다. 치킨 피자, 피자.
You guys are making me happy. 저 이제 안할 거예요. 왼쪽 눈 감고 저기 하는 거. 저안할 거예요. 저녁 시간인데 배안 고프세요, 다들? Burger. 핫도그 말고 버거. 핫도그도 맛있죠. White or black? Black. 블랙이라는데 기타는 하얀색이야. 저도 빨리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새로운 캐릭터를. 다음에 어떤 역할 해보고 싶어요? 좀더 남자다운 강함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어요. 그게 외면으로도 표출이 되는. 병인이는 표출보다는 되게 통제 속에서 강함을 키웠다면,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제 MBTI는 INFJ요. INFJ 배역 중에 탐났던 배역이요? 사실 김환이 좀 탐났다라기보다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액션 or fantasy? 액션! 극 중에서 죽었을 때 우셨다고. 닦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이미 흘리고 없어진 눈물이라. 커피 or 티? 커피. 아, 이러면 안 돼. 커피를 되게 줄여야 되는데. 사와디카. 라면 피자. 와,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피자. 라면. 둘 다. 둘 다요. 이거는 못 골라요. 오늘의 TMI. 지금 계속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에 대해 궁금했던 거나 지금 막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 약간 느려요. 소용 or 라면? 병인이는 소용이겠죠. 지금 가시는 분들, 바이바이. 저는 형제 없고 외동입니다. 위어드 or 크레이지. 둘다 비슷한데?
짜장면, 짬뽕, 탕수육, 군만두. 다 좋아요. 못 고르겠어요. 피자 or 허리 피자? 아, 허리 피자. 허리 피자. 키는 188입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노래는 진짜 용기가 없어서 아직은 못 부르겠어요. 페이머스 or 해피? 당연히 해피죠. 신혜선 or 김소영? 못 고르겠어요. 겨울, 여름? 못 고르겠어요. 근데 여름이 좀더 활동적인 것 같아, 제가. 떡볶이 or 라면? 라면. Cat or dog? 저는 둘다 좋아요. Being an actor? 사실은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 연기하는 게 힘들다 뭐다 얘기할 수가 없네요. 원래 살아가는 건다 기준치마다 힘듦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힘듦이 다 있겠죠? 그래서 힘내십시오. 녹차, 민초. 저는 녹차. 비빔면에 삼겹살이 국룰 아닙니까? 하하. 아, 허리 피자, 허리 피자. 허리 피자. 우리 자세, 제 자세까지 신경 써주시는 우리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연습생 시절 있었죠. 한, 총한 3,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핫 or cold? cold. tea or coffee? coffee. 이게 화면이 작아서 눈이 되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Winter or summer? 둘다 좋은데, 아무래도 저는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제가 무슨 꿈이 있었나? 그냥 뭐, 프로게이머? 어렸을 때 워낙 게임을 많이 해서 그냥 뭐 막연한 꿈이었죠. 오늘 식사는 아침에 쉐이크 하나 먹고 점심에 육개장 먹었어요. 저기 닭개장. 게임 잘하세요? 뭐 일반적으로 게임 한다는 분들 중에는 그분들
중에서는 조금 잘하는 정도? 네,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빠지긴 했나요? 좀 빠졌나요? 살? 나도 피자 먹고 싶다. 어떤 게임 하냐고요? 저 스타크래프트랑 피파 온라인 가끔 하고 요새 게임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게임 좋아하시나요? 지금 가시는 분들, 바이바이. I had a good time with you. 가꼬이 데스카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상시간? 저 요새 되게 일찍 일어나요. 요새 막 7시, 8시면 눈이 떠져요, 이상하게. 바이바이. 저손안 커요. 빵. 근데 이거 좀더 빼려고요, 여러분. 여기 좀더 빼려고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저기 스크린샷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저기, 지금 한 1시간 반 지나서, 여러분께 여쭐게요. Can I go to the toilet? 여러분? 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다녀와도 될까요? 빨리 올게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저기. 저기, 방송하고 있어. 갔다 올게. 알겠대요. 이 친구가 저 대신에 방송하고 있을 거니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금방. See you soon. 빨리, 빨리.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 세상이 맑다. I'm sorry, you guys. 방송 잘 하고 있었니? 잘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Welcome back.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Say something, guitar. 기타 was fun to talk. 고생했어. 기타가 말 많이 해가지고 튜닝이 나가버렸네. 튜닝이 나갔네요. 내가 화장실 갔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 50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질문해 주시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Can you sing an English song? 뭐 노래 짧게 하나는 괜찮겠죠? 발 사이즈는 270입니다. 하이웨이 투 헬. 예, 노력 중인데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 중이랍니다. 잘 놀고 있었구만, 기타랑. 바이바이. 제발, 딱한 소절이에요. 이 노래 아시려나?
will play themselves out. Take this sinking boat and point it home. We've still got time. 여기까지? 아이고. 떨려갖고 안 되겠다. 노래는 다음 기회에. 얼굴 빨개진 거 봐! 아아 냠냠냠 기타 치는 거 아니었냐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아이고, 크다. 다음 곡은 그냥 한번 쳐봤습니다. 기타는 배운 게 아니라 저기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쳤었어요. 독학으로. 조금 치다 안 하다 해가지고 실력이 친 연수만큼은 못 칩니다. 예, 록앤롤. 기타 뭐 책도 보고 보통 너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또 뭐, 철인 왕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Help me to learn guitar.' 기타, 저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저 이거밖에 못 쳐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도레미 파솔라시도. 외운 게 이거밖에 없어. 많은 분들이 저녁을 드시러 간것 같습니다. 기타 or 게임? 못 정하겠어요. 둘다 좋아요. 응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타 or acting? acting. 오빠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힘들지 않은데? When did you start playing guitar? Since I was 17. 오빠 왼쪽 볼 찌르고 그거 저번에 했어요. 되던데 뭘. 'Love your acting.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연기할 때 빛나요. 연기할 때만 평소에도 빛나도록 노력을 해야겠군. Hi, 지금 오신 분들 안녕. 역할 좋죠. 너는 나의 전부다? 그거 아니에요? 내 손을 놓지 말아라. 너는 내게 전부다. 너는 내게 전부다. 내 손을 놓지 말아라, 소영아. 너는 내게 전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밥빵. 밥이요, 밥. 저 밥돌이에요, 밥돌이. 하이, 인도네시아. 여러분, 저 이따가 한 30분 뒤에 가야 돼요.
그때 기타 한번 더 칠게요. 처음에 너무 못 쳐서 그거를 좀 약간 미련이 남아서 치고 깔끔하게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le 그 Hello, Philippines.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사 다 드렸어요. 그린데이, 예. 놀아줘, 기타 인스타에 올렸는데 다 까먹었어요. What is the meaning of your Instagram account? 사실 제 아이디 제가 지은 거예요. 천사 인우. 천사 means angel. 근데 그 뜻으로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곳이 천사호였어요. 천사호. 기타 or 핸드폰? 당연히 기타. I love my guitar. 작품 얘기해 주세요. 병인이 과거나 서브텍스트? 맞아요. 사실 그거 하려고 왔어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잠시만요. 병인이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안 좋은 환경이라기보단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안동 김씨지만 양반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병인이의 원래 성격은 후반부에 나왔던 성격이 원래 성격인데 소용이를 만나면서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병인이가. 병인이는 뭐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맨날 학대당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김작은 댁에 들어간 거죠. 돈을 받고, 친부가. 거기서 소용이를 만났고. 원래 감정적인 애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성적이었다라고 보시겠지만, 원래 감정적인 아이였고,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소용이가 삶의 이유고,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과거가 불쌍하다기보다는 환경이 좀안 좋았죠.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소용이가 없으면 병인이도 없는 거라. 그런 연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작품 시대상 현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감정이나 환경을 생각하시고 보면 좀 나쁜 애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시대상이나 환경을 좀더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병인이 역할을 맡았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벽에 많이 부딪혔었어요. 지금 약간 너무 중구난방인데 댓글들이 주제를 정해야 하나? 고생했고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제가 뭐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또 열심히 보여드린 것뿐이고. 후반부에 무서웠죠? 그게 원래 병인이의 모습이에요. 다듬어지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원래 병인이 모습이에요. 소영이 죽이려 할때 무서웠다고요? 그거 죽이려고 한거 아니에요. 여지껏 소영이를 위해서 해왔던 행동들을, 소영이가 정신이 온전치 않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아마. 소용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어떠한 행동이었죠. 목 조르는 건. 제가 표현을 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또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커피가 있으니까. 손으로 하트. 스크린샷. 목 조르는 거 대역이에요? 아니요. 직접 졸랐지만 진짜로 조르진 않았어요. 진짜 졸으면 아프죠. 누나가 또 연기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고요.
메이킹에서 봤다고요? 뭐를? 철인 왕후에서 탐나는 역은 김환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댓글이 엄청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요구 하나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아, 그거 얘기하고 싶었다. 그, 목 조르는 거에서 더 나아가면 병인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딱그 순간에. 그래서 되게 그 뒤부터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병인이도 잘못된 걸 알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애초에 오라버니로서 소용이를 사랑했고 대화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오라버니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려는 행동을 한 거죠. 목을 졸랐을 땐 후회를 했고, 왜냐면 여태 했던 모든 게 없어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졸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눈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뭔가 또박또박. 말은 또박또박. God bless you too. 지금 오신 분들 안녕. 또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저에겐 아직 20분이 남았습니다. 대나무숲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아나운서랑 잘 어울려요? 바이바이. 지금 가시는 분은 안녕. 배우는 어떻게 하게 됐냐고요? 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여기까지 왔네요. 아,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계속. 드라마 할 때는 몰랐는데, 어제 딱 막방 하고 나니까, 야, 이제 진짜 끝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사랑해, 다들. 그래요. 다음 작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철인 왕후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한국 분들은 저기 저녁 드시러 가셨나 봐요. 외국인 그 팬분들이랑 대화를 원활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항상 아쉽네. 오빠가 귀여운 건 언빌리버블? 저 애교 진짜 없어요. 애교 있다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진짜 애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애교가 말투에 있다고요? 아니요. 없는데요. 애교 없어요, 저. 앞으로 방송 이렇게 해야겠어요. 술 마시고 있냐고? 아니요, 얼굴 빨개서 그런가? 술 먹고 있지 않습니다. 커피 먹고 있습니다. KT에서 고소 기가 막혔다고요? 재밌다. 대체 그런 거는 대체 어디서 배우는 거지? 와. 귀엽지 않다니까 계속 귀엽다 하시네, 다들. 특유의 말투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아시겠죠? 와, 끝까지 큐트. I'm not cute. 여러분. 저키 되게 커요,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귀여워요. 아. 저안 귀여워요. 애교도 없어요. 저녁 시간인데 배안 고프세요? 배고파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았다. 키 188이요. 안 귀엽고 잘생겼죠? 차라리 그게 낫다. 뭐 인정은 아니지만 그게 더 좋아요. 간헐적 단식 효과 좋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빼야지 화면에 잘 나옵니다. 얼굴이 빨개?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여기 계속 있어서 더워서 그래요. 여기가 생각보다 좁아요, 방이. 키는 잠잘 자고 밥 많이 먹으면 클 확률이 그래도 좀더 높지 않을까요? 병인이 천국 갔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조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조명바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도 love you. 다들 사랑해요. What do you like about 김병인? 순수함이 좋은 것 같아요, 병인이는.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았을까? 때가 묻지 않았으니까 초반부에 그런 눈빛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자꾸 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저는 피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아해요. 다잘 먹고. 또뭐 없어요? 질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스케줄이요? 오늘은 일단 들어가야죠. 이상형 알려주세요. 이상형은 딱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색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바이바이, stay healthy. 저녁 안 먹을까 생각 중인데. 이미 7시라서. 먹기엔 좀 늦지 않았나. 주말이면 모르겠는데, 평일이라.
관리를 해야죠, 저도. 두부라도 두세요. 집에 두부 없어요. 배고프죠. 계속 배고파요. 두유 먹어야겠다. 두유 괜찮다. 살안 찌는 스타일인데, 그, 나잇살이라 그러죠? 나잇살. 나잇살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얼굴 색 풀렸다고요? 아까 왜 빨갰지? 메탈리카 or 드림 티어터. 저는 드림 시어터가 더 좋아요. 나도 사랑해. 다들 사랑합니다. 노래 아까 다 했는데 떨려서 못 하겠어요. 기타도 떨려서 못 치겠는데, 좀 미련이 남아갖고 그런가? 자꾸 손이 가네. 저는 블루가 제일 좋아요. 파란색. 병인이 그렇게 갔어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My favorite song is, 지금은 딱히 없어요. 지금은 다 좋아요, 아직은. 기억해주면 감사하죠. 저도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손 뻗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노래하십시오는 뭐야? 노래하십시오. 노래 아까 했습니다. 병인이에게 하늘이 소용이었고, 태양이 소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닫고 싶어서 손을 뻗었던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슬프네.
기타는 이따가, 오, 벌써 50분이네? 3분 뒤에 미련이 남았던 기타 연주를 하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켰는데 이렇게 오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피자 or 커피? 저는 피자. 피자 좋아요. 커피보다 피자죠. 봉환아, 왜 불러? 나는 봉환이가 아닐세. 나는 나인우일세. 유튜브 할 생각 없나요? 아니, 뭐, 시켜만 주시면 하죠. 시켜만 주시면 뭐든 하죠. 재미있게. 병인아, 왜 부르는가? 자네, 무슨 일이 있는가? 와, 오늘 인스타 라이브에서 다 했다. 진짜로. 이제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게 없다. 다른 작품으로 보여줘야겠다. 고독방이 뭐야? 고독방이 뭐예요? 고독방? 아, 유튜브 기다려주신다고. 그러면 뭔가 해야 할것 같잖아. 뭔가 해야 할것 같잖아요, 꼭. 근데 유튜브 해도 누가 볼라나? 잘 모르겠네. 말안 하고 사진만 보내는 거라고요? 사진을 어떻게 보내요? 사진으로만 대화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카톡에 제 사진을 저한테 보내면 돼요? 초록창에 물어봐야겠다. 초록창에 물어봐야겠어요. 다음에 배워서 올게요. 나쁜 거 아니면. 팬카페 생겼다고요? 어디에? 먹방 유튜브 저는 좋아요. 서로 보내면서 대화하는 거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못 껴요, 그럼? 고독방 하자면서 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카톡에 있다고요? 다른 분들도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취미가 기타를 칩니다. 저 이제 시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방은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오. 다른 분들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근데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들어가 되냐고. 검색에 몰아치면 돼요? 근데 저 들어가도 돼요? 나인우라고 치면 나온다고요? 그거는 제가 물어보고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해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련이 남은 기타 연주 한번 더,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킬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몇 시니? 밤 11시야. 엄마 그게 아니고 정신없이 놀 시간 아니야? 저는 그럼 이 기타 연주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방은 제가 그거 좀 알아볼게요. 아시겠죠? 안녕, 또 봐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게 만나요, 우리. 그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안녕.